안녕하세요. 품앗이 강창성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로방 로브에 관련된 실생활의 활용 문제. 여전히 지금 식생활 문제가 남은 두 문제가 남아 있는데 이 두 문제 다 기본 복리법 뭐야? 일정 조건 하에서 일정 비율로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그러면 빡 기본 복리법 알고 있죠? 자, 이 털에 이 털이란다. 지금 털이 아니라 틀이죠. 이 틀에 맞춰서 이 틀에 맞춰서 식을 잘 세우고 단서 조항에 유의해 가면서 산수 잘하기. 문제 풀어갈게. 유입되는 불순물의 5분의 1을 걸러내는 여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불순물이 있으면 5분의 1, 얼마의 5분의 1은 0.2, 즉 20%를 걸러낸대. 이 여과기를 여러 개 겹쳐서 설치해서요. 전체 불순물 10분의 1만 여과기를 통과해. 딱 10분의 1만 여과기를 통과하게 하려고 해. 이때 필요한 여과기의 개수는 몇 개냐? 로그인 0.3으로 계산해라. 이런 거죠. 봐. 지금 뭐야? 불순물의 양이죠. 불순물이 있는데. 뭐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게 누구야 지금? 불순물이 지금 감소하고 있는 거지, 그치? 맞아요? 불순물이 감소하고 있는 거야. 불순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불순물이 감소하는데 몇 프로 감소해? 5분의 1? 0.2 퍼센트로 하면 얼마입니까? 20%가 지금 감소하고 있다고. 일정 조건은 뭡니까? 여과기 한 장이냐 한 대냐? 여과기 한 대건 여과기니까 뭐 여과기 한 대 여과기 한 대 여과기 한 대 지나갈 때마다 여과기 한 대 지나갈 때 이렇게 감소한다 이거죠. 그렇죠? 이게 일정 조건. 여과기 한 대 일정 조건. 감소. 써볼까요? 그러면 지금 처음에 있던 증가 감소하는 게 불순물의 양인데 처음에 있던 불순물의 양 알아 몰라? 모른단 말이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A라고 하세요. 알겠어요? 처음 불순물 양 A. 몰라. 안 조져 있잖아. 그렇죠? 모르니까 A. 그런데 이건 알아. 1-20%씩 감소합니다. 20% 감소해요. 그렇죠? 20% 감소해. 그래서 하나 통과할 때가 여과기 한 대니까 이거 N승 해주면 이거 어떻게 해? 읽어봐 이제. 자, 불순물 양이 A였었는데 그게 여과기 몇 대? 여과기 N대를 통과한 다음에 여과기를 N대를 통과한 다음에 남아있는 불순물의 양이야. 이걸 읽어야 돼. 이걸 읽어야지만 식세우지. 다시 한번 처음에 불순물의 양은 몰라요. 보니까 A라고 하고 여과기 한 대 통과할 때마다 20% 감소한대요. 저 5분의 1 감소한대. 따라서 이건 뭐야? 이게 무슨 식이야? 불순물 양이 A였었는데 그놈이 그런 불순물 양이 A인 놈이 여과기를 N대 통과한 다음에 남아있는 불순물의 양 이렇게 독해가 돼야 된다고. 그 양이 전체 불순물의 10분의 1 전체 불 원래 처음에 전체 불 A였었죠. 전체 불순물은 얼마야? 불순물의 10분의 1이 딱 10분의 1만 남게 되는 뭐 작거나 같다도 아니고 전체 불순물 처음에 불순물의 양에 전체 불순물의 양의 10분의 1만 딱 남게 되는 그러한 n의 값 구하라 이런 문제인 겁니다. 됐어요? 단, 뭐를 써가면서요? 로그 2가 0.3이라는 거를요, 이용해서 저 n의 값 구하라. 그쵸? 그러니까, V쌤이 늘 얘기하지만, 응용문제, 이 식을 세우는 게 1단계고요. 이제 1단계 끝났고, 그 다음에 이걸 활용해서 산수만 잘하면 되는 문제. 이해갔죠? 산수 나간다. A에는요, 그냥 아무런 부담 없이 날리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요? 처음 양의 10분의 1, 처음 양. 날려버리고 남는 거는 분수꼴로 10분의 8의 n승이 10분의 1입니다. 그죠? 양변에 로그 취할게. 로그 취하면 어떻게 해요? 로그 빛이 얼마 10인 로그를 취해주면 n 떨고 어떻게 해요? n 곱하기 로그 10분의 8이요. 로그 10분의 10에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 그쵸? 됐죠? 정리 n 한 다음에요. 얘는 로그 8 빼기 로그 10 로그 8 빼기 로그 10인데 로그 10은 1이죠. 마이너스 1. 근데 로그 8은 사실은 2의 3승인데 3로그 2잖아. 그쵸? 8은 2의 3승, 3로그, 3 떨어져? 3로그 2. 로그 2가 0.3이야. 0.3 곱하기 3 하면 얘가 0.9. 0.9 빼기 1, 마이너스 0.1. 따라서 마이너스 0.1 곱하기 n가 마이너스 1입니다. 마마는 플러스로 바뀌고요. 0.1 나눠주면 어떻게 n은요? 얼마? 10 나오네요. 그쵸? 따라서 우리가 찾는 n은 10. 즉, 여과기 몇 대? 여과기를 10대를 통과하면은요, 딱 처음에 불순물의 양, 전체 불순물의 양에 10분의 1만 딱 남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클리어. 됐어요? 답은 얼마? 10대. 10이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10개. 자, 하나 더 해봅시다. 변화되는 것들 모르면 뭐 전체 양, 처음의 양을요, 처음의 크기를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식 세워서 산수만 잘하면 된다. 마지막 문제. 어느 도시에 미세먼지, 아, 요새 미세먼지 장난 아니죠. 그렇죠? 젠장. 무조건 중국인데, 젠장. 그렇죠? 미세먼지. 아, 미세먼지. 농도가 매년 5%씩 증가한대요. 안 돼! 미치겠어. 매년 5%씩 증가한다고 할 때 미세먼지 농도가 현재 2배 이상이요? 죽으란 소리죠. 그쵸? 되는 것은 최소 몇년 후인지 구하여라.
놔주기 전에 될려나? 하여튼 뭐 매년 5%씩 그 정도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어느 도시에 서울이죠 뭐 서울 인천 미세먼지 농도가 야 매년 5% 매년에 동그라미 우리 문제 풀면 되니까 매년에 동그라미 5%씩 증가해 밑줄 일정 조건하에서 일정별로 증가하고 있잖아 그쵸 뭐야 기본 복리법이 떠올라서 식만 세워주면 되는 건데 근데 지금 현재 미세먼지의 농도가 나와 처음 미세먼지 농도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지금 미세먼지 농도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미세먼지 농도가 처음 값이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세먼지 농도를 처음 미세먼지 농도를 A라고 하자 됐어요? 모르면 A라고 해 다음에 1을 더하기 몇 프로씩 증가하니? 5%씩이요 0.05 쓸 수 있죠 N에서 이거 읽어봐 지금 상태 A 정도의 미세먼지 농도인데 매년 5%씩 증가해가지고서요 뭐야 이게 떠들어 이게 N년 후에 그 도시의 미세먼지의 농도야 N년 후 그 도시의 미세먼지의 농도라고 그 농도가 현재 2배 이상 현재가 A라고 했잖아. 현재 두 배 이상이 되는 그러한 N의 값 구하라 이런 겁니다. 그렇죠? 별거 없죠. 따라서 요식을 세울 수 있냐가 1단계 딱 1단계. 2단계는 단이 있나요? 단. 단. 로그 1.05는 0.02로 계산하고요. 로그에 1.05는 얼마로요? 0.02로 계산하래. 땡큐 땡큐. 이건 뭐 이게 지금 1.05니까 아주 괜찮아. 그쵸? 별다로 이렇게 뭐 조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로그 2가 0.3. 아, 그래. 로그 0.3. 됐네요. 그쵸? 이걸 써가 이 단을 사용해서 계산하셔라. 양면 AA는요. 미세먼지 농도가 양수죠. 그러니까 날리고 부등호 불변. 됐어요? 양면에 밑이 10인 로그를 취해지면은 N이 뚝 떨어져서요. N 곱하기 로그에 1.05가 좌변이고 우변은요. 로그 2만 남겠네. 어, 끝났네. 이거 쉬워요. 로그 1.05가 0.02니까 좌변 어떻게 0.02의 n 0.02 곱하기 n 크거나 같다 로그 2는 0.3이니까 이렇게 돼요 양변을 0.02로 나눠주면요 n은 크거나 같다 누구다 2분의 얼마야 30이죠 15네요 15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하 몇 년 후에요 15년 후에는요 이렇게 증가하다가는 15년 후에는 현재 미세먼지 농도 옆에 두 배인 그러한 거지 같은 공기에서 살아낸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정답은 15년 이후에 그렇게 될 것이다 돌아와서 자 로방로브 지방지부 계속해서 지금 기본복리법으로 식생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일정 조건하에서 일정 비율로 증가 감소하는 것들 이 기본복리법 좀 더 정확하고 확실한 그러한 내용들은요 우리 등기소에 가서 다시 한번 또 공부하게 될 거야 그렇죠? 돈으로 기수불 기말불 적금 돈으로 한번 더 공부할 텐데 중요한 건 원리가 똑같으니까 자 처음에 크기 세기 양 그놈이 일정 조건에서 일정 비율로 변해라고 할 때 이게 떠올라서 씩 세워주시고 단을 주의해가면서 산수 잘하기 뭔 말인지 알겠지?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